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삶 가운데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며 풀을 보며 새소리를 들으며 영혼의 맑은 가락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우리 영혼에 고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내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천천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조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배장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복다 더쳐 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조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먹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는 하늘의 평강을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또 우리 COVID-19 팬데믹 상황을 놓고 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환자와 가족들 편견과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듣기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을 주시어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있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예배자를 찾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COVID-19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심령들 환자들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의 편견과 배제 차별과 혐오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하지 못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식당에 가서 카페테리아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뭐 2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로 다룰 내용은 우리 셋째 주에 있을 야외 예배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앉아주시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화를, 참 평강을, 참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주님의 크신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 속에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저희 고민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을 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이 떠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굵직굵직한 몇 가지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학 올 때 그렇게 열심히 또 준비하면서 또 학교로부터 어드미션 레터, 익셉턴스 레터,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뭐 주위인들한테 전화도 하고요, 축하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아, 가서 또 공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두려움은 훨씬 더 증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개척될 때도 그렇죠. 제 인생에 있어서 이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가 개척이 될 수 있도록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먹을 것도 염려하지 말고 입을 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염려가 되더라고요. 당장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두려웠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들은 아버지를 이해할까?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매우 두려웠죠.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이 생기고 나서도요, 두려웠습니다. 아, 이거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할까? 감염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영영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그런 두려움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들은 늘어났고 또 치료 백신은 지금은 개발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문가들이 1년 안에 개발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의료시설도 점점 부족해지고요. 여기저기에서 사망자들이, 확진자들이 많아지고요. 두려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있어서
두려움이 늘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인생의 사전에는 두려움이란 없다라고 고백하실 수도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오실 때 어떠셨습니까? 공항에 도착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은 또 어떡하고, 사업은 어떡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이들은 데리고 왔는데 신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뚫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렇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러고 난 뒤에 좀 더 읽어보니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모인 곳에 문을 꼭꼭 닫아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 두려우니까요. 두려우면 다른 사람 만날 수 없잖아요.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하면 허망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시지 않고 표적도 일으키지 않고 정말 끝까지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백마탄 기사가 와가지고 이 땅을 호령하는 그러한 강력한 지도자가 지도자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것이 하나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 C.S. 루이스 하면 여러분들 기독교 변증가 가장 대표적인 책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 서재에 그분이 쓴 다른 책이 하나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가끔 보는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재미있어요.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은 주의관급 악마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악마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가 있는데 그 악마가 초짜 악마 자기 조카인 워무드라고 하는 자기 조카에게 편지를 씁니다. 31편의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어떻게 유혹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워무드라고 하는 사람이 상담을 해요. 어떻게 유혹에 넘어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스크루테이프 자기 삼촌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라고 이제 코치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여섯 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 이제 악마가 쓴 거니까. 예.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불안하고 걱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원수는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 바라지만 우리 임무는, 그러니까 사탄의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현재의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하는 한편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조처하는 거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이야말로 제 십자가라고 믿게 하거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속 두려워하게 하거라 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하여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기본 전략인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것 미리 걱정하면서 벌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탄의 전략인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뚫고 들어가셨어요. 그들이 두려움에 쌓였을 때, 제자들의 두려움에 쌓였을 때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그들의 상황을 뚫고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문을 꽁꽁 걸어당기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그런 두려움의 상황을 뚫고, 그런 시간을 뚫고, 그 두려움을 뚫고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Peace be with you. 너희가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구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다면 평안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편리였습니다. 편리한 것. 편리한 것과 평안한 것을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편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편하고 이로우며 이용하기 쉬운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에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모 전기 회사는 인공지능 AI라고 그러죠. 가전으로 달라지는 편안한 삶을 소개했습니다. AI 기술이 가전에 적용되면서 개인의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을 선보인 것이죠. 관람객들은 전시 공간에 마련된 레스토랑에서 접객, 주문, 음식 조리, 서빙, 설거지 등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체험했습니다. 이게 편리한 삶이죠. 예, 편리한 삶입니다. 심지어 사용자가 집이나 차량 안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TV,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음성 명령으로 레스토랑을 예약하거나 변경하고 메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편리한 삶인 거예요. 예. 아마도 제자들은 편리한 삶을 꿈꾸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면 편리한 삶을 제공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리하다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평안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편안한 거예요. 편리한 것 말고 이제 편안한 것. 예.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더 의미가 좀 구별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편안한 거 떠올리면 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편한 세상. 이거는 이 모 기업에서 지은 아파트 광고할 때 했던 내용인데요. 이 편한 세상. 아, 아파트에 있으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안락하면요, 편안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집이 편안하면 우리가 살기가 굉장히 우리의 삶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 같고 참 좋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편안한 삶을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진짜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천하를 호령하시면, 천하를 다스리시면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많은 종들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겠죠? 자기가 해야 할 일들 하지 않아도 되겠죠? 알아서 하겠죠? 편안한 삶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하늘의 평안보다는 이 편안한 삶을 꿈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삶은 평안한 삶은 살 수가 없죠. 편안하다고 해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이 무엇일까요? 평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간을 뚫고 들어가서 공간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두려움의 상황을 뚫고 들어가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볼 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참 평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말, 평안이라고 하는 말, 평화라고 하는 말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돼요. 샬롬 많이 들어봤죠? 유대인들이 만나면 인사하는 게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화가 있으라, 평화가 있으라 이게 샬롬, 샬롬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의 상태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샬롬의 의미가 그거예요. 샬롬에 담긴 그림이 그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마음에 계실 때 그거를 평화다, 평강이다, 평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이레라라고 하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조금 더 발전이 돼서 뭐 같은 의미지만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됨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완전함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복스러움으로도 번역이 되고 여러 상황에 따라서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의 상태를 평안이다, 샬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 샬롬 인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모시고 사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그러면 참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너무나도 잘 얘기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Rome chapter 5 verse 1 to 4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 드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샬롬인 상태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한 거예요. 샬롬하니까 은혜에 들어가면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 대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친척들과 서울 대공원에 갔어요. 과천에 있는 서울 대공원인가요? 예. 시골에서 자라는 꼬마가 서울 대공원에 가니까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사람도 그렇게 많아가지고 사람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놀이기구들이 너무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휘황찬란하다고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그랬어요. 저희들은 시골에서 노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놀이기구라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놀이기구와 농기구가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 놀이기구를 타니까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길을 잃습니다. 법칙이에요.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잊었어요. 일행을 잊어버린 거예요. 가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무서운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기구들이 그렇게 멋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일행을 만났습니다. 다시 커넥트 된 거예요. 예, 다시 연결이 된 겁니다.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시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진 거예요.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다시 연결되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람들도 멋지게 보이고 놀이기구를 잘 재미있게 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정적이었지만은요. 그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그것이 참 평안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지점을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거를 연결되지 못하도록 자꾸 틀어놔요. 하나님과 함께 되지 못하도록 틀어놓습니다. 그 방향만 틀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불안에 쌓이게 됩니다. 걱정하죠. 염려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커넥트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그건 근심이고 걱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냐고 조언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과 peace with God, 하나님과 샬롬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평화의 참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학 오기 전에 정말 열심히 일 공부해서 오게 돼서 기뻤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작.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제가 이 편리함을 생각했다면 유학을 오지 못했겠죠. 편안한 삶을 생각했다면 유학을 결정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이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두려웠어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건지 두려웠어요. 걱정됐습니다. 도저히 계산이 안 돼요. 제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Peace be with you.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OVID-19 팬데믹이 생기고 나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야, 이러다가 교회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떡할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떡하고? 그러면 교회가 과연 있을까? 존재할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과연 예배일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 잠시 드리는 건 괜찮겠지만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것은요, 우리의 편리한 삶과 다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편안한 삶과 다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편리한 삶을 꿈꾸십니까? 아니면 편안한 삶을 꿈꾸십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편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편리함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에게 또 다른 사명을 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기뻤습니다. 아마도 이 기쁨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경험하는 기쁨일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세상이 잠깐 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20 verses 20-23입니다. 23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보니까 평안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한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게 보내는 거예요. 뭘 보내는 겁니까? 평안의 사도로 보내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니 22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평안의 사도로, 예, 평안의 사도로 보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제 뚫고 두려움을 극복한 이 제자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나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평안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 걸 우리 알잖아요. 예, 전신갑주, full armor of God. 뭐 진리의 띠도 있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있고 구원의 투구가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진리의 띠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평안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시고 그런 무장을 하고 나가서 평안을 전하세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명이 또 하나 생겼네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근심 걱정을 극복하는 것, 극복하여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있네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평화의 사도로서 복음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발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신발을 한번. 오늘 어떤 신발을 신고 오셨나? 여러 가지 다양한 신발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신는 모든 신발은 어떤 신발이에요? 예, 평안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안을 내가 입었어요.
예, 그건 기쁨하고 다릅니다. 편한 삶과 다른 거예요. 편리한 삶과 다른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거를 이제 신고 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두려움이 있어요. 무언가를 새로운 걸 할 때도 두려움이 있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두려움이 있고요, 또 헤어질 때도 두려움이 있고요, 무엇을 정리할 때도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편리한 삶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입니다. 이거는 단지 편안한 삶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입니다. 어려움 있고 두려움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가운데에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큰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하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편리함이나 편안함보다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뚫고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안을 전하는 평안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도 죄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셔야 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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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오 평안. 사랑을 내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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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을 내게. 이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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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편리함이나 편안함보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